저건 또 뭐야? 강만 회장님,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.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대박 경배! 나도 어디 간 거야? 지난 10월 8일 오후 7시에 천비공사무소 명일동 현장에는 왜 오신 거죠? 혹시 이것 때문인가요? 보육원이 무너진 건 명백히 강만호 때문이야. 어린이날 행사에 영부인이 꼭 참석해야 된다고 비가 오는 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시켰어. 근데 모든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기 죽겠다면서 날 협박했더라. 이 내용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녹음기를 찾으러 현장에 가신 거죠? 무슨 소리야? 어디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나타나서 남이 잔치상에 죄를 뿌려? 이봐 조배! 당신이 그때 나 밀었다. 금회상이랑 싸우다가 내가 녹음기 뺐으니까 그때 나 밀어서 내가 떨어졌다! 악마! 강마로 너를 악마다! 아이 참... 뭐래? 아 누가 바보 말을 믿는다고지? 야 정아! 어서 경찰 불러! 뭐야? 진짜 애비가 애미 딸을 밀어서 밥을 만든 거였어? 어이구... 이러니 애미가 우리를 원수 보듯 하지. 이럴 땐 얼른 발 빼는 게 상책이야. 야, 떨거지들. 분위기 똥됐다. 가요. 강만 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. 왜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세요?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진실이 묻혀졌는데 계속 그대로 보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럼 강만 회장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보필했던 박중식 전 비서님의 진술을 듣겠습니다. 우리 엄마 나 떠나! 강만 정식, 나한테 왜 그랬어? 나